안녕하세요. 키움히어로즈 전력분석원 정상봉입니다. 청백전 때 간간이 해설을 하면서 팬분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고정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되게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했어요. 5승 1패. 네. 이승우 선수가 강력한 직구를 바탕으로 한화 타자들에게 많은 헛스윙을 유도했고 강력한 구위로 범타 처리를 많이 하면서 좋은 투구 내용을 1차전에 보였는데 안타깝게 이제 오선진 선수한테 3점 홈런을 맞았었죠. 예. 팬분들 마음 많이 다치셨을 텐데 사실 오주원 선수가 오선진 선수한테 굉장히 강해요. 최근 한 5년간 8타수 무안타 4삼진 잡아낼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좀 안 좋았을 뿐이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정우 선수의 3루타랑 박병호 선수가 변화구를 아주 멋지게 걷어내서 역전을 바로 시키고 또 히든카드 김재용 선수가 수직무브먼트 60 이상의 엄청난 구위로 상대 타자들을 잠재웠고 그러면서 1차전을 기분 좋게 승리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은 한유희 선수 역시 굉장히 강력한 공을 뿌렸어요. 이번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모습이었고 작년보다 수평 무브먼트가 더 많이 휘어나가면서 7% 정도 더 높은 헛스윙률을 끌어냈어요. 안타깝게 타선이 이제 타구가 정면으로 가고 초반에 안 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타자들이 올 시즌에 불펜 선수들한테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홈런도 불펜 투수들한테 훨씬 더 많이 때려내고 있고 경기 후반에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2차전도 기분 좋게 역전승으로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3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검 선수가 평소보다 직구 구속이 2km에서 3km 정도 좀 적게 나오면서 좀 난조를 보였는데 수심 수평 무브먼트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으로 초반에 경기가 풀리지 않았고 경기 후반에 타자들이 오늘 승부를 이겨냈고 3차전에서 가장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2차전과 완전히 다른 필승조로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점 양현 선수가 마무리 올라와서 잘 경기를 마무리 지었던 점이 좀 고무적이었고 팀 내에서 조금 좋았던 부분은 모터 선수가 무사 2루에서 이제 번트 수비를 일루로 억제하면서 분위기가 올라왔고 김태훈 선수가 견제사를 2개 잡아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왔어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좀 수비가 안정된 모습이에요. 2차전 같은 경우도 임병 선수가 2루타성 타구를 맞았는데 슬라이딩을 곁들이면서 2루에 주자를 가는 걸 막아냈고 또 기아전에서도 박준태 선수도 추가 진루를 막아내는 그런 호수비를 보여줬고 약간 실책도 많이 줄었는데 2루타를 1루타로 막고 2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그런 재빠른 송구로 주 플레이를 좀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즌 7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은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3연전에서 가장 주목받을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웅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전을 저희가 성공하고 이제 8회에 필승조로 올라왔는데 필승조로 처음 경험하는 무대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타자 노시안 선수를 빠른 승부를 통해서 3구 3진을 잡아내고 이번 시리즈를 수입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선수가 직구의 수직 무브먼트가 리그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거든요. 상위권이다 못해 거의 탑 수준으로 좋은 무브먼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팬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상해요? 약간 투자 분들. 괜찮아요. 재윤코 인사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랑 3연전을 또 고척돔에서 치르게 됐는데 2019년에서 저희가 삼성 투수들을 상대로 9개 구단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저희 투수들도 삼성 타자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좀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랑 할 때는 약간 투타의 조화가 굉장히 맞았었어요. 다 잘 쳐요. 그러니까 작년 팀 OPS가 삼성 투수들을 상대로 우리가 1위예요. 다 잘 쳐서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 첫 촬영이라 저도 긴장도 많이 되고 뭐 말도 좀 했는데 앞으로 이제 자주 만나야 되니까 저도 조금 더 편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유니폼도 갖춰 입고 팬분들 찾아뵐 테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분석팀한테 궁금한 점 또 다른 어떤 구단에 궁금한 점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구독 눌러요? 뭐 이런 거 해야 돼요?